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약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이후 돌아온 땅에는 성벽과 방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해 안정과 안전을 위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 민족은 오랜 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탈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비전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뭉쳤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파수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52일이라는 놀라운 기한 안에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모인 공동체는 성벽 중수를 위해 강력한 동기도 있었고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그리고 헌신적인 리더도 있었으며 외압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놀라운 성과를 내었고 이는 주변에서도 놀랄만한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짜 적은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기는 애써 잘 보냈는데 오히려 그 후 안정된 시기에 문제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똘똘 뭉쳐서 잘 견디지만 그 후 정작 내부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시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버려져서 처박해진 땅이었기에 농사에 집중하여 열심히 일구어도 소산을 얻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성벽 중수에 힘을 쏟느라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흉년 때문입니다. 풍년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기 때문에 구멍이 있더라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새롭게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드러납니다. 원래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넉넉할 때에는 티가 나지 않다가 공공해지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구멍이 넉넉할 때에는 구멍으로 조금 새더라도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흉년과 같이 부족해지면 구멍으로 새는 것이 유독 잘 보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 중 부유한 사람들의 이기심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풍년 때는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넉넉하기에 가난도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의 욕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웬만한 것은 까탈스럽게 굴거나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허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 때는 달라집니다. 서로 예민해지고 넉넉하게 베풀었던 것도 까다롭게 굴게 되며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두려움으로 더욱 이기적이게 됩니다. 언제 내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압박감에 더욱 이기적이게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최대한 자기 것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도 흉년이 되자 같이 성벽을 중수하며 한 공동체로 묶인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착복합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면 밭과 포도원, 심지어 자녀까지 데려갑니다. 이미 부유한데도 더욱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만을 탓할 수 있습니까? 살면서 계속 풍년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풍년도 있지만 살면서 필연적으로 흉년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업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흉년이 우리를 한 번씩 칩니다. 그럴 때 지금은 흉년이니 내 부족함과 내 두려움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 앞길도 구만리라서 난 배려할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는 상황으로 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흉년일 때의 모습이 사실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풍년일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고상한 모습, 넉넉한 인심, 넘치는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스스로도 속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풍년의 시절에 분명히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없던 사람들은 생활의 기반인 땅을 팔고 심지어 자녀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는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을 구워주는 것은 공궁해진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공궁을 이용하여 이자 노름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배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은 돈을 구워주면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돈이 곧 힘이 되고 힘이 없으면 없는 자를 학대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주변 문화의 흐름에 동화되지 말고 형제를 아끼며 사랑하며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공동체에서 주변 이방 나라와 다름없는 고리 대금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통탈할 일인지 자녀가 노예로 팔린 부모의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유한 자들의 악행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5절 말씀에서 그들이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형제들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며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벽 중수를 위해 똘똘 뭉쳤던 바로 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루어진 악행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자행된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즉 유다 사람들 내에서 고리대금은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며 돈을 갚지 못해 종으로 삼더라도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누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는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세상을 거스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위해서 남을 압박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를 넘어 그렇게 스스로 챙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자를 안 받은 만큼 고스란히 물질로 돌려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셈을 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의무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껏 유다 사람들은 주신 감동과 은혜와 헌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성벽까지 중건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육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삶과 마음은 세상의 법칙으로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법칙인 돈으로 힘을 휘두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흉년이 두려우십니까? 은퇴해서 정기적 수입이 없어지면 나이 들어서 좋은 외모가 사라지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커서 나를 외면하면 내가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무너질까 봐 두렵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유다의 행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방인들의 조롱을 말합니다. 원래부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조롱을 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인데 만약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따라오는 것은 조롱뿐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의리의리한 성벽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조롱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것은 주변 이방인들보다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만약 의리의리한 성벽으로 자랑 삼는다면 이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한 법칙들입니다.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의 법칙을 따랐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제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의 삶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유다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들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자 착복으로 드러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고 그 본질을 제대로 꿰뚫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욕망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 이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느헤미야의 권위 있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망으로 유다 백성들은 받은 것과 이자를 돌려보내기로 맹세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4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총독의 녹이 백성의 세금으로 나왔기에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총독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성벽 재건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또한 오히려 자기 재산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정말 파도파도 미담만 나옵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잠깐의 열정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가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타가 오는 이유는 일과 열정의 동기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동기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이라는 정기적 금액을 노동의 대가로 받듯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동기 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은 아무리 창문이 크더라도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세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도 매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녹이 없어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영적 양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긴 시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매일의 동기가 하나님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 내면에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성공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이심이 드러난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의 속내와는 달리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와의 차이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함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과 신뢰를 대가 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은혜로운 경험이나 기적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진정한 성벽 제거는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온전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였으나 결국 내 안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조종되어 세상의 법칙대로 따르려 했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도 12년간 충성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그렇다고 그 충성이 의무감이 아닌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풍성함과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벽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이 제대로 된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 주께서 만져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양뿐 아니라 내면을 갖춰가는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